거꾸로에도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제가 이렇게 큰 무대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저 끝까지 혹시 얼굴인 거죠? 사람인 거죠?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면은 보통 이 위에, 무대 위에는 소리가 이렇게 나갔다가 튕겨져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와, 오랜만에 경험해봐요. 보통 이 인이어를 한쪽만 끼는데 박자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가지고 헷갈려 죽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박자가 이상하진 않았죠? 박지처럼 보이진 않았죠? 와, 지금도 말하네, 말, 하하하, 그 옛날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그것처럼 울려서 들어오네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MG 생활하는 거 1조 8천억 원 깜짝 놀랐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새마을금고 MG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마을 금고 MG라는 뜻도 있지만 무궁무진의 뜻도 있고 그리고 make good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겠다, 자산을 잘 만들겠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우리의 자산, 새마을금고의 자산, 우리 모두 잘 벌어서 여러분들 다같이 부자 되시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첫째곡으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라이브로 듣고 싶어 하시는 바람의 노래 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연결은 내일 되는 거 그런 거라는 게 아니고 방송할 때 아니요, 내일 그냥 남아도 내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여기 밖에 계신 분들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어서 못 들으셨구나. 우리 찬스 분이. 네, 반가워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도 2005년 총각킹 살고 다녀요? 네. 다음은 결혼했으면 그쵸? 중간에 사람 안 되지. 혹시 이 시간 되면 제가 하는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달에 신곡이 나왔어요. 별리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슬픈 발라드이고요. 제 친한 친구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가지고 제가 그 친구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사로 써서 곡을 냈습니다. 근데 봄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싹 다 날씨 좋다고 밖에 나가서 신나는 노래만 트는 거야. 그래서 신나는 노래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사랑 아니라는 곡이고요. 사랑을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고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것도 되고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사랑하니 이런 뜻도 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곡으로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별리는 노래방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면 좋은데 이 사랑하니도 여러분들이 싹 많이 들어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노래방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무궁무진 메이크 후 아시죠?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자. 그래서 그 곡이 또 노래방에 나온다면 부르지 못하더라도 2절까지만 틀어주시면 저한테 500원이 들어옵니다. 네. 2절까지 트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노래방 오시면 500원. 먼저 또 띄고 나한테 들어오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다 보면 뭐 시카고에 되고 그러다 보면 애창국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놈이 이제 공기 좋아야 되는데 노래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인사 사고 멋지게 퇴장을 하는 척을 하면은 에코를 외쳐주시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앵콜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 어떻게 사랑하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네! 시작해봅시다. 너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그때 앵콜을 외쳐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외치신 거 맞죠? 제가 안 들려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나는 곡 한 곡 들려드릴까요?